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과 극한값의 계산. 가로 1.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알파. 이거 좀 봐두자, 이거. 요거.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열 AN이 알파로 수열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수열 BN은 베타로 수렴한다. 이때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CAN. C는 상수다. C는 상수. 그럼 C가 앞으로 갈수 있어. C 상수. 그러니까 C는 n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 C는 n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C를 리미트 밖으로 빼고 요게 뭐 요게 아까 이제 저기 알파랑 이게 알파라며 알파. 그러니까 C 곱하기 알파가 돼. C 알파.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은, 이거는 리미트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bn이 돼. bn. 그러면 요게 아까 알파, 요게 베타라며.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bn. 이거는 이제 그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으로 이게 이제 분리시켜 줄수 있고, 이게 아까 알파, 이게 베타였으니까 알파 베타로 쓸 수가 있다. 알파 베타. 그 4번 나누기도 똑같아. 분수. 그러니까 리미트 bn 분의 an. 그럼 리미트 bn 분의 리미트 an 쓸수 있고, 이게 베타, 이게 알파라고 했으니까 베타 분의 알파로 쓸수 있다. 베타 분의 알파로. 이게 저기 이거 외우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야. 이거는 전혀 이제. 외우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고, 이거는 이제 그다음에 가로 2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에 대해서, 이건 좀 중요하다. 이건 이제 가로 1번도 중요한데, 이거는 어렵진 않거든. 근데 이거는 이것도 중요해. 이거 제목. 무한대꼴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의 계산.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만 쓸수 있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러면 이건 진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1번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발산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m분의 n의 제곱 이런 거. 그럼 이거 약분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이 되잖아. 야, 그러면 이거 무한대지. 그렇지. 이거 무한대 되지. 무한대.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크면은, 이건 1차고 이건 2차잖아.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크면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 그 만일에 2번, 2번이 이제 가장 시험을 잘 나지. 2번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수렴한다. 이거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거지. 많이. 그러니까 저기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아니 많이 했었잖아.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 이런 거.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2n 이런 거. 그러니까 차수가 같아. 1차, 2차. 그러면은 1차, 2차 같으면은 약분하면은 뭐가 되냐? 2가 되는 거지. 2. 야, 그러면 2로 수렴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 항도 2고, 둘째 항도 2고, 셋째 항도 2고, 넷째 항도 2고, 다 2라고. 2다. 2로 수렴이다. 요건 이제 시험 잘 나고. 그래서 이제 극한값은 분모의 최고, 야, 이거 중요한, 극한값은 분모의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 이걸로 문제 푸는 게 많이 나와, 이거. 3번.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 0으로 수렴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n의 제곱분의 n. 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지. 그러니까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잖아. 그러면 리미트 약분하면은
약분하면 n분의 1이라고. 야, 이거 뭐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이거는 분자는 1인데 분모만 계속 커지잖아. 그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0으로. 이거, 아, 진짜 이거 지난 시간에 몇번 했냐, 이거.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잘주 나온다고. 아. 그 다음에 4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할 때 미정계에서 분모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된다. 야, 이거 중요한 말이다.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이제 수렴을 한다 그러면은 수렴을 한다 그러면 0, 저기 수렴한대.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야. 0으로 수렴하면 분모가 커서 아무튼 수렴을 하면 어떻게 된다? 2번이 되는 거야. 2번. 2번. 그 수렴한다 그러면 2번이 된다는 얘기지. 2번. 2번이 되기 때문에 분자의 차수랑 요거 분모의 차수가 같아. 아,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가 같아야 수렴이 된다. 수렴. 수렴. 아이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걸 나왔어. 문제를 좀 보면서 보자 좀. 개념 익힘 보자. 개념 익힘.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다음 극한값. 자, 1번부터 보자. 1번. 1번을 보면은 1번. 우리가 이제 그 이제까지 배웠던 거를 이용을 안 하면은 1번 같은 거 이렇게 풀어야 돼. 어떻게 하냐면은 분자를 분모로 나눠 줘야 돼. 그러니까 분자가 2n의 제곱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6n. 2n의 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이라고. 이거를 n의 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눠야겠지. 그러면은 여기 2가 되고, 그러면은 2n의 제곱 플러스 6. 그럼 빼면은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5. 그래서 2 더하기 n의 제곱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5가 된다고. 그거를 이제 리미트 씌워야 돼. 리미트. 그럼 이제 그거를 리미트를 씌워가지고 n을 무한대로 보낸 거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2는 n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2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2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의 제곱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5라고. 그러면은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n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 n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답이 2야, 2. 2. 그러니까 첫째 항도 2고 둘째 항도 2고 셋째 항도 2고. 그러니까 n이 한없이 커지면은 2로 가까이 가지. 2로 가까이 간다고. 그다음 문제는 요거지, 요거. 요거. 그럼 요거는 뭐냐? 분모는 n의 제곱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6n. 그러면은 n이 한없이 커지면은 분자보다 분모가 엄청 커지겠지. 제곱이니까. 제곱.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 가냐?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0으로 가까이 가겠지. 그치? 분자는 마이너스 6n 빼기 5고 분모는 n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상수는 의미가 없고 이것만 보면 되고. 상수는 의미가 없고 n만 보는 거야. n. 그러면은 n의 제곱 그러니까 상수는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n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6n이라고. n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6n. 그러면 n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6n이니까 n으로 약분이 되잖아. 그럼 n분의 마이너스 6. 야, 그러면 이거는 0으로 가까이 가잖아. 0으로. 0. 그러면 그간 뭐가 되냐? 답. 2 더하기 0이 되네. 2 더하기 0. 2. 그 답이 그래서 2가 돼. 2. 2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풀지 말자 이거야. 이렇게 풀지 말자. 이거를 뭐 이렇게 다항식을 뭐 이렇게 말이고 이렇게 다항식을 막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정수 부분하고 이제 분수 나머지 부분 나눠 가지고 요거는 2로 가고 요 나머 요거는 이제 요거는 또 이렇게 최고차끼리 비교해 가지고 약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요렇게 나면은 여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도 뭐로 가? 분모도 n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무한대로 간다고. 무한대. 분자도 2n의 제곱 마이너스 이것도 무한대로 가겠지. n이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근데
분자는 몇 차? 2차. 분모도 2차. 그랬을 때 어떻게 푼다고 그랬지? 기억 안 나냐? 이거. 극한 값은 요거 요거. 분모 최고 차항의 계수분의 분자 최고 차항의 계수. 극한값. 분모 따라서 뭐가 되냐? 뭐가 되냐? 이렇게 푸는 거야. 분모의 최고차 계수 얼마? 1이지, 1. 1. 분자는 2지. 그래서 2라고. 그래서 2. 똑같지.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짓을 안 한다. 이 짓을 하지 말라. 이 짓을 이제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안 하고 분모 분자랑 그니까 근데 이거 조건이 있어. 분모 분자가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돼. n이 알았지? n이 무한 이게 나중에 가면은 n이 또 무한대로 안 가. 또 0으로 가고 막 그런 게 있어. 또 0으로 가면 안 돼. 그때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때 무한대로 간다. 근데 분모랑 분자랑 최고차가 같다. 그러면은 그 분모의 최고차 분의 분자의 최고차 하면 돼. 1분의 2. 이런 식으로 풀 거다. 이런 식으로. 2번 보자, 2번. 그럼 나머지 이거 필요 없지, 이런 거. 이제 이 짓을 안 한다, 이거야, 이 짓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 된다, 이거지. 이 짓을 안 해도 된다. 근데 이거 이해를 해야 돼, 내 설명.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이거 보면서도 이해 안 되면은 물어봐. 이게 왜 그런지.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자, 가로 2번. 자, 가로, 아유, 가로 2번 좋은 문제다. 가로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분모는 3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인데, 아, 이거 분자가 문제네, 분자가. 분자가 뭐냐, 이게. 첫째 항이, 이게 첫째 항이야. 둘째 항. 셋째 항. 이거는, 아, 이건 이제 저기, 그거네, n번째 항. 그러니까, 분자는 뭐냐면 수열의 합이다. 아, 가로 2번. 뭐라고? 분자는 뭐냐? 수열의 합이야, 수열의 합. 수열의 합. 그러니까 이제 분모는 야 분모도 이거 수열이다. 3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이거 수열이야 수열. 수열이야. 그러니까 첫째 항이 뭐가 되지? 첫째 항이 7이고 두 번째 항이 아, 뭐 나오겠지 그치? 세 번째 항네 번째 항. 아무튼 분모도 수열이야 수열. 이것도 수열이라고 뭐 an이 될 수도 있고 b이 될수 있고 아무튼 수열이야. 수열인데 근데 이제 분모는 일반항을 써줬는데. 요 일반항이네 일반항. 근데 분자는 일반항을 안 써주고, 아이고 수열만 쫙 써줬네. 게다가 또 수열의 합이야 수열의 합. 아 미치겠네. 그럼 어떡하냐? 수열의 합을 일반항으로 써줘야 돼. 다시 뭐라고? 수열의 합을 일반항으로 써줘야 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무슨 수열이냐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2를 곱했잖아. 2. 그러니까 첫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4. 아, 이거 2로 묶자, 2로. 아, 2로 묶으면은 1 더하기, 아, 밑에다 쓰자. 저거, 그, 분자, 아니, 분자, 분자를 그래서 2로 묶어. 2로 묶으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짠짠짠 더하기 n. 그게 수열의 합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열의 합의 이제 일반항을 구해야 돼, 일반항.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지 그치 K가 된다 그러면 이거 뭐가 되냐 2 곱하기 이거 저기 이거 기억나지 이거 수열의 합자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2분의 N 플러스 1이다 2분의 N 플러스 1 이거 공식. 아, 그러면 이제 약분하면 뭐가 되냐? 약분하면은 그냥 n 플러스 1이네. 뭐가 분자가 분자가 그래서 n 플러스 1이라고 분자가.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 이거를 일반항을 쓰면은 리미트 일반항을 쓰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3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분의 분자가 요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 전개하면은 n의 제곱
플러스 n이 되는 거예요. n죠,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일반 항으로 써줘야 돼. 일반 항으로 이렇게 일반 항으로.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는데 그분 모두 무한대로 가고, 분 모두 n의 제곱이고 분자도 n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n이 무한대로 갈때 분모도 무한대로, 분자도 무한대로 가면은 요거. 요거지, 요거. 요거 분모의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항의 계수. 그래서 답이 뭐가 돼? 답이 뭐가 되냐? 3분의 1이 되는 거야, 답이. 극한값. 얼마가 된다? 3분의 1. 아, 중요한 문제.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분자. 이거 분자를 이제 이거 일반항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 근데 수열의 합이니까 수열의 합을 써주는 거야. 수열의 합항. 수열의 합. 일반항으로 고쳐준다는 거. 아, 중요한 거였다. 그다음에 가로 3번 보자. 가로 3번. 가로 3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의 세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분의 5m 마이너스 4. 아, 그럼 이건 어디로 가겠냐, 이거는. 야, 이것도 이거 수열이다. 이거 분자 수열이야. 분모 수열이야. 분자도 수열이고 분모도 수열이야. 그러니까 이거 학생들이 이거 좀 자꾸 이제 헷갈리는데, 이거 수열이야, 수열 지금. 수열. 그러니까 개념 문제 다시 좀 설명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이거라니. 첫 번째 항은 n에다 1 집어넣어. 아, n에다 1 집어넣으면은, 아, 이거 n에다가 또1 집어넣으면 안 되네. 분모가 0이 되네. 2부터 집어넣어 보자. 2. 2를 집어넣으면은, 2를 집어넣으면 5분의 1. 3을 집어넣으면은 19분의 11. 4를 집어넣으면은 64. 57분의 16.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여기 나올 수들은 무슨 수에 가까워지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 다 수열이야, 수열. 수열이라고. 분 모두 수열이고 분자도 수열이야. 수열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분 모두 무한대로 가겠네. 그치? 분 모두. 무한대를 세 제곱하잖아. 분자도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대를 다섯 번 곱하네.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무슨 모양이라고? 무한대분의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 차수를 봤어. 차수. 그러면 분자는 몇 차야? 1차. 분모는 3차. 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0으로 간다. 그치? 0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야, 사실 이게 극한에서는 최고차만 보면 돼. 최고차.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 이런 거. 마이너스 4, 플러스 이거 볼 필요 없어. 마이너스 2. 최고차만 보면 돼. 요것만 보면 된다고. 요것만. 최고차만.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뭐가 되냐? 약분하면은 n의 제곱분의 5가 된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야, 그럼 이거 0으로 가는 거지, 0. 이거 여러 번 했지? 여러 번 했어. 분자는 5로 고정이 됐는데, 분모만 이제 막 커지는 거지, 분모만. 그러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요건 요거지, 요거. 이거지? 이거 분모의 차수가 크다. 0으로 수렴한다, 0으로. 이거.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를 좀 많이 했어. 그 다음에는 개념 다지기. 이게 있구나.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두 수열이 모두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 예를 들어, an이 n, bn이 n분의 1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무한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에는 0이니까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에는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이니까 0이지, 0. 0.
0이지만 리미트 an 곱하기 b에는 리미트 n 곱하기 n분의 1이다. 그러니까 두개다 수렴할 때만 되는 거야. 극한의 성질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수렴이 아니잖아. 이거 발산이거든, 발산. 이런 거. 발산. 발산할 때는 이거 쓰면 안 돼. 발산할 때는. 발산할 때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가 없다. 수렴할 때만 성립할 때. 극한의 기본 성질 수렴할 때만 성립이야. 수렴할 때만.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개념 다지기 보자. 개념 익힝 2번. 자, 개념 익힝 2번에서 이제 중요한 말 나오는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an의 제곱 플러스 다시 리미트 요 다시 쓰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 그랬을 때에 n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an의 제곱 플러스 5n이 뭐다? 4다.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여러 번 얘기했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최고차만 본다. 이해 됐음?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최고차만 보면 돼. 최고차만. 최고차. 이것만 보면 된다고. 최고차. n의 제곱하고 n의 제곱. 그럼 이거는요. 이건 사실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뭐, 이거 볼 필요 없지. 야,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 제곱하는 게 중요하지. 뭐 거기서 3을 뺀다든지, 뭐 더하기 5n을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크게 미미하거든. 볼 필요. 그러니까 최고차만 보면 돼. 최고차. 그럼 최고차를 보면은, 그럼 최고차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약분되지. 뭐가 a가 되는 거지. 그게 얼마라고? 4. 야, 그러면 a가 얼마라는 얘기야? 4란 얘기지, 4. 답이 4가 된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만 보면 된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거 최고차로 그러니까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렇게 푸는 선생님도 계셔.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에서 하면 이렇게 가르칠 거야. n이 무한대로 갈때 요거를 요 최고차가 2차잖아, 2차. 그러니까 2차로 나눠. 2차 나눠. 그러니까 2차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1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3, 여기는 a 플러스 뭐 n의 제곱분의 5n, 뭐 이렇게 해서 풀기도 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0이 되잖아, 0. 그래서 a는 4가 되는데, 아무튼 우린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그 최고차만 보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다지기 문제 보자. 1번. 야, 이건 이제 1번 같은 거 시험에 반드시 나지. 지금 이거 수열이다. 분자 수열이야. 아니, 분모구나. 분모 수열이야. 분모죠. 분자 수열이야. 근데 이게 수열을 일반항으로 안 알려줘. 이거는 이제 일반항이네. 이거는 일반항이라고. 그러니까 AN이야. 이거 AN. 일반항 A행이야. 이거는 이제 그냥 쓰면 되는데, 아, 문제는 이 분자네, 분자. 아, 분자는 뭐냐, 이거. 일반항을, 그러니까 우리 분자를 써줘야 돼. 그러니까 분자가 문제야, 분자. 그러니까 분자를 우리가 그 수열의 일반항으로 써줘야 돼. 근데 이거는, 아, 이건 수열의 합이네. 아, 수열의 합. 첫째 항이 1의 제곱, 둘째 항이 2의 제곱, 셋째 항이 3의 제곱. 이거 n항까지의 합. 그럼 이거 시그마지. 시그마. 그러니까 분자는 뭐냐? 시그마. 아, 좀 크게 쓰자. 분자는 시그마다. 시그마. 시그마. 아, 이렇게 좀 하는 김에 좀 이쁘게 잘할까? 시그마. 아, 너무 크게 했다. 케는 1부터 n까지지. n까지. 뭐 K제곱 이거잖아. 이거 분자가. 그래서 첫째 항 1의 제곱, 둘째 항이 2의 제곱. 그러니까 첫째 항 1의 제곱 더하기 둘째 항 2의 제곱 더하기 셋째 항 3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일반항은 어떻게 구해? 이거 공식 있지. 6분의 n 플러스 1
EN 플러스 이렇게. 이게 뭐라고? 분자. 이게 분자라고. 수열의 합. 수열의 합. 그러면 이거 이제 분자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하면은 6분의 곱하면은 EN의 3제곱 더하기 3N의 제곱 더하기 N이 되겠네. 6분의. 그래서 분자에 집어넣자, 분자. 여기가 이제 요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넣으면은 뭘 구하는 거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분모는 2n의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5분의 분자는 6분의 2n의 3제곱 플러스 3n의 제곱 플러스 n이다. 이거를 계산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분자 뭐 잘못 쓴것 같다. 세제곱이지. 세제곱. 그러면은 이거 이제 우리가 구조를 보자고. 그러면은 분모도 이건 야 이건 이제 무한대잖아. 무한대. 무한대로 가면은 여러 번 얘기했지. 무한대로 가면은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고 무한대로 가는 건 알겠지. 세제곱이잖아. 그 무한대로 가면은 최고차만 보면 된다고 했지. 최고차만. 따라서 이런 거볼 필요가 없어. 볼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뭐만 보면 되냐면은 분모에서는 2n의 세제곱만 보면 되고 분자에서는 이거 약분 되네. 6분의 그치. 일단 쓰자. 6분의 2n의 세제곱 요것만 보면 돼. 요것만 보면 된다. 그러면은 그럼 약분 되네. 약분 되지. 그러면 이제 n의 세제곱 없애줘. 그다음에 2하고 6 약분 되지. 3. 자, 그러면 이제 뭐만 남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분의 3분의 1이네. 그럼 답이 뭐가 돼? 6분의 1. 그 답이 그래서 1번 되냐? 1번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리미트 6분의 1이잖아. 6분의 1. 그러니까 리미트 6분의 1이니까 첫째 항도 6분의 1, 둘째 항도 6분의 1, 셋째 항도 6분의 1, 넷째 항도 6. 야, 그러면은 이게 6분의 1로 수렴하는 거지. 그답 6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자. 이게 분자 요거. 요놈을 이제 일반항으로 우리가 써줘야 돼. 이거 시그마 때려가지고 그 일반항을 우리가 써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고차 저기 분모하고 분자하고 최고차가 같잖아. 같다.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만 보면 돼. 2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SN을 알려주고 있네. 이것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n분의 an의 그 an을 구해야 돼. an을 진짜 an을 또 구해야 되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 알려준 건 sn이니까 sn을 알려줄 때 an 구하는 공식이 있었지. 이거 저기 수2에서 배웠지. 무슨 공식이었냐? an은 sn-sn-1. 요 공식. 공식 요거. 요 공식이 있었지. 요 공식이 낯설다.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책 덮고 수2로 다시 돌아가. 이거 끊고 알았지? 수2로 다시 돌아가. 자, 요런 게 있다. 그럼 이제 an을 구하자, an. 그러면은 an. 그러면 sn. 그러면은 SN이 N의 제곱 마이너스 2N이고 빼기 SN 마이너스 1. 그러면은 N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면 돼. 요거 이거 급격하게 하기가 싫어지네. 그러면 N의 제곱 마이너스 2N 빼기 이거 가로 안에 해주면 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네. 그러면은 n의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n이지 플러스 4n 마이너스 3.
그래서 없어지고 2n 마이너스 3이 되네. 2n 마이너스 3. 근데 요건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되겠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1을 집어넣으면은 s, 그러면 s1은 얼마?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러면 a1은 a1 집어넣어보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똑같네. 그러면 이제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자, 아무튼 이제 나왔어. 요건 이제 수투 과정이니까 내가 대충 했는데 요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넘어가. 그럼 이제 우리 구한 게 뭐야, 요게? 요게 an이야. an. an이라고. en 마이너스 3. 아, an 구했다. en. 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그럼 집어넣으면은 아 필요 없지 이거 지우자 이거 en-3 그러면 이제 an이 en-3 나왔고 그러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분모는 n이고 en-3이라고 이걸 구하라고. 아, 그러면은 지금 n이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네. n분의 2n만. 그거 어떡하라고? 최고차만 보라고, 최고차만. 최고차만. 최고차만 보는 거야. 1차, 1차니까 1차만 봐. 나머지는 안 봐도 된다. 안 봐. 그러면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약분하면 2네, 2. 2. 그럼 뭐야 답이? 수렴 2지 2. 2번. 2번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SN을 알려줬으니까 SN 가지고 AN 구한다는 거. 이거는 수투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그럼 AN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고. 3번.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E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NAN 플러스 N의 제곱이 3이 성립할 때. 아, 그래? 그랬을 때 리미트 n분의 an의 값. 자, 이거 우리가 머리를 좀잘 써보자. 지금 문제에서 문제를 좀잘 써보자. 머리를 좀잘 써보자. n이 무한대로 간대, 문제에서. e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nan 플러스 n의 제곱이 3이래. 그랬을 때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an이거든. n분의 an 이거거든 문제가.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n분의 an인데 n분의 an. 야, 그러면은 지금 요 문제에서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이 무한대로 가. 그 분모도 무한대로 가지. 분모 n의 제곱 있잖아. 분자도 이게 n의 제곱 있지. 이 분자도 무한대로 간다고.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극한값이 나왔네.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극한값이 나왔다. 이해가 되냐? 약간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극한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극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원래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무한대가 나오는 경우가 많어. 그러니까 분자가 차수가 높으면은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분자가 차수가 크다. 분모보다. 그럼 어떻게 돼? 발산이지 발산. 발산. 만일에 분자랑 분모랑 차수가 같다. 수렴인데 0으로 수렴 안 하고 1, 2, 3, 4, 뭐 마이너스 인데 수렴. 근데 만일에 분모가 더 크다. 분자보다. 0으로 수렴. 그러니까 이건 0으로 수렴하고 이거는 수렴을 하는데 뭐 알파로 수열을 이거는 발산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극한이.
요건 이해가 되지. 근데 지금 요 문제를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3이 나왔네. 3. 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3이 나왔어. 그 얘기는 뭐야? 요거지, 요거. 분모의 최고차랑 분자의 최고차가 같아. 분모의 이해가 되지? 최고차 같아. 그럼 최고차 같으니까, 최고차 같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지. 그일 같은 거는 이제 그럼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게 3이 나왔으니까 3. 여기는 2잖아, 2. 2. 여기는 n의 제곱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분 모가 2가 나왔으니까. 분모가 분자는 뭐가 나와야 되냐? 뭐가 나와야 되겠어? 3이 나와야 6n의 제곱이 나와야 되지. 6n의 제곱. 이해되지? 분자는. 그러니까 분모에 2n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분자가 6n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고. 6n의 제곱. 그래야 2분의 6이니까 3이 나오지. 2분의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an이 얼마가 나와야 돼? an이. 여기는 다시. 그래서 이제 분자는 6n의 제곱이 돼야 돼. 6n의 제곱. 그러면은 nan 플러스 n의 제곱 뭐가 나와야 된다? 6n의 제곱. 6n의 제곱. 그러면 an은 얼마야? 5n이지. 5n. an은 5n이 되는 거야. 5n이 된다. 그래야 6n의 제곱이 나오지. 6n의 제곱. 그러면 이제 an이 5n이니까 이제 구하는 거. an이 5n 나왔잖아. 5n. 그럼 n분의 5n이네. 그럼 얼마? 답이 5다. 5. 그 답이 4번. 푸는 거다. 아, 이거 좀 중요 문제야. 중요 문제다. 중요 문제. 그래서 이게 3이 나와야 돼. 3.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3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1 같은 건 지우고. 지우고. 그럼 분자가 2n의 제곱이니까 아, 분모가 2n의 제곱이니까 분자는 6n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 6n의 제곱. 그래서 nan 플러스 n의 제곱은 6n이니까 an이 5n. 이렇게 푸는 문제다. 아, 좋은 문제야, 이거. 반드시 봐야 돼. 그 다음에 4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분의 ban 플러스 1이 4다. A 더하기 B 값. A 더.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N이 무한대로 갔다고. 그러면은 여기 분자를 보면은 분자. 무한대로 가니까 이런 거안 봐도 돼. 안 봐도 된다고. 야, 그 아까 같은 경우는 이거 아까도 이거 볼 필요 없고 분자 같은 경우는 이거 an을 모르기 때문에 최고차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우면 안 된다고. 이거 n의 제곱. 이거는 이제 최고차가 맞고 이것도 이제 최고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최고차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우면 안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4번 보자. 4번을 좀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2n분의 bn 플러스 1이 4가 성립할 때 ab 값인데 아 이거 문제가 생겼다. 뭐가 문제냐?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는 2차야. 2차. 분자는 1차고. 그럼 분모 차수가 크네. 그럼 분모 차수가 크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분모 차수가 크면은. 만일에 분자 차수가 크다. 분자가 차수가 크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저기 발산이지, 발산. 발산이고, 분자랑 분모랑 차수가 같다. 그러면 수렴이지. 수렴. 뭐, 알파로 수렴. 만일에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는데, 분모 차수가 크다. 그러면 수렴이야. 0으로 수렴. 0으로. 이건 여기서 했잖아. 어디야? 이거.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으로 수렴. 이런 거, n분의 1. 아, 리미트.
이런 거 여러 번 했지. 이런 거 n이 무한대로 갈때 분모 차수가 크면은 0으로 수렴해. 0으로 수렴이다. 그런데 야, 그럼 이제 0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0으로 안 가고 4로 갔네. 야, 4로 갔다는 게 뭐, 이게 4란 얘기지. 이거지, 이거. 이거. 그러니까 수렴을 한다는 얘기잖아. 4가 나왔다는 얘기는. 0이 아니라. 만일에 이게 0이다. 이게 0이면 이제 AB 값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구나. 4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라고.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같아. 차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 4가 나오지. 차수가 같아야. 그럼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분자는 1차잖아, 1차. 그 분모도 1차가 돼야 돼. 그러면은 A가 0이 되는 거지. A가 0. 아, A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0이 돼야 분모 분자가 1차가 되니까. 분모 분자가. 그래야 4가 나오겠지. 안 그러면 0이 나와야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 그 A가 0이야. 그럼 A에다 0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그럼 a에다 0 집어넣으면 이제 그 en-1분의 bn 플러스 1. 그럼 이거 극한 값 구하라. 이거 극한 값은 이제 최고차만 보면 된다고 그랬지. 최고차만. 극한 값은 분모 분자 같을 때, 저기 차수 같을 때. 그럼 이거 볼 필요 없다. 그 요것만 보면 된다. 어차피 약분되면은 2분의 b가 되네. 2분의 b. 그래서 뭐가 되냐? 그러면 이제 답은 이게 되는 거지. 2분의 b는 얼마야? 4가 되듯이 4. 그럼 B는 얼마? 8. 그래서 B는 8. 그래서 A 더하기 B는 8. 3번. 이렇게 하는 거. 아,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다. 자, 여러분, 이거 여러 번 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5번 보자.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아, 좋은 문제인데.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3n 플러스 2분의 an이 6이다. 오? 뭐라고? 이 중요한 거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극한 값이 나왔다. 야, 극한 값이 또 0이 아니지. 극한 값 0이면은, 극한 값이 만약에 0이 나왔다. 그러면은 분모의 차수가 큰 거고, 0이 아니라 뭐 6이 나왔다. 뭐 아니면 다른 수가 나왔다. 그럼 뭐라고?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같다고. 이해됨?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같다.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3 하면서 왜 2를 쓰냐? 3n 플러스 2 곱하기 an이 6이 나왔단 얘기는 an이 뭐란 얘기냐? an이 1차라니까 이제 an이 이제 저기 분모로 간다는 얘기지. 뭔 저기 an의 일반항이. 그럼 6이 나오려면은 그러면은 6이 나오려면은 an은 분모로 1차가 간다는 얘기지. 분모로. 그래서 뭐가 나오겠냐? 여기 2분의 1n이 되겠지. an이.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은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하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어. n이 무한대로 가는데 3n 플러스 2에다가 뭐를 곱해서 6이 나왔다. 그러면은 먼저 뭘 해줘야 되냐? 분자에다가 2를 곱해야겠지. 분자. 그래야 3 곱하기 2에서 6이 나와야 되잖아.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는 n이 들어가는 거지, n.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곱해주면은 분모 분자 1차 되고 최고차 3 곱하기 2하면 6이 나오잖아. 야, 이건 볼 필요 없어. 이 같은 거 이런 볼 필요 없어. 최고차만 보면 돼. 최고차. 그럼 이렇게 하면은 n분의 6n이 되잖아. n분의 6n. 그러니까 결국 뭐란 얘기냐? an이 뭐가? 그럼 an이 뭐란 얘기? an이
AN. M분의 2N이다. AN은. 이해되지? AN은 M분의 2N이다. 자, 따라서 그러면 이제 AN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AN. 그럼 집어넣으면은 리미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1분의 N의 제곱 플러스 3N N이 N분의 2라고 그랬지? N분의 2. 이걸 계산하면 된다고 이거. 이거 곱하는 거지? 곱한다. 그러면은 이거 곱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곱하면은 야 위에 거는 이제 약 저기 인수분해 되지 N. N 플러스 3 곱하기 2가 되고 분자는 N. N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약분 되잖아 약분 N. 약분. 자 약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분모 분자 전부 다 무한대로 가고 그럼 최고차만 보면 되겠다 최고차. 최고차. 아, 참, 다 계산해보자. 다 전개하면은 n이 무한대로 가고 n-2분의 2 곱하니까 2n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2n 플러스 6.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최고차만 보면 되지. 최고차. 요만 보면 돼. 요거. 그럼 뭐가 되냐? 2. 그 답이어서 2번이다. 자, 요렇게 이제 조금 생각을 하면서 푸는 문제다.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AN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 좀 추적을 하면서 푸는 문제가 되겠다. 그 다음에 6번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이건 이제 기억 같은 거 이제 이런 야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외우는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두 수열 AN, BN이 수렴하면 두 수열 AN과 BN은 모두 수렴한다. 기억 같은 거 아예 그냥 외워버려. 이거 수렴하면은 이거 시험 워낙 잘 나거든. 답은 뭐냐? X야. AN하고 AN 더하기 BN이 수렴한다고 해서 AN과 BN이 모두 수렴한 이거 왜냐면 기억 같은 경우 AN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수열 AN이 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BN이. 자, BN은 반대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럼 두개 더하면은. 그럼 두개 더하면 이건 수렴을 하거든? 그렇다고 이게 두 개가 수렴 아니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AN하고 BN을 더해서 수렴한다고 해서 두 수열이 수렴하는 게 아니야. 아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외워버려. 이거. 야, 당연히 AN, BN이 수렴을 하면은 A 더하기 B도 수렴을 하겠지. 근데 더해서 수렴한다고 해서 AB가 수렴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니은. 니은. 두 수열 AN하고 AN분의 BN이 모두 수렴. 이것도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하면은 이것도 수렴한다. 이건 맞지? 수렴한다며. 수렴한다며. 그럼 두개 곱하면 수렴도 하지. 두개 곱하면은 수렴하. 이거 니은은 맞아. 이거는 뭐. 당연히 맞고 이게 수열하니까 곱한 것도 수렴하니 근데 곱했다고 수렴을 해가지고 저기 AB가 수렴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니은은 그냥 맞는 거고 디귿 야 디귿 이게 발산한다고 해서 AN, BN이 모두 발산한다고 해서 AN, BN분의 1은 수렴한다. 디귿이 조금 어려운데 디귿 아이고 디귿 진짜 좀 괴로운데. 이게 이제 저기 거짓인데 디귿 거짓이거든. 안 그런 예가 하나 있지. 안 그런 예가 있다. 예를 들면은 이제 AN 수열이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이런 게 있다. BN의 수열은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 그러면은 저기 AN 수열은
발산이지. BN도 발산이야. 발산. 그럼 두 개를 곱해. 곱해서 분모. 그러면은 뭐가 되냐? 그 AN BN분의 1. 그럼 이 수열은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것도 발산된다고. 발산이 나와. 발산. 그래서 틀렸어. 틀렸다. 그 답이 그래서 니은, 니은이다. 이거 너무 좀 어렵다, 이거. 아, 어렵다. 이런 것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아, 이거를 그래서 기억은 굉장히 잘 나는 거니까 잘 나는. 니은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곱해서 되는 거니까 맞는 건데, 그 디귿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걸 공부할 수는 없다고. 이걸 공부할 수는 없고. 어떡하냐? 이거 외우는 수밖에 없다. 외워. 확실하게 하려면 이거 외워. 확실하게 하려면. 나도 이거 외워서 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자, 7번 보자, 7번. 수열. 아, 이거 7번 어렵네. 1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2. 이게 첫 번째 항이야, 이게. 첫 번째 항이라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이야. 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는 분모 분자가 일반 항을 안 알려주고 있네. 그치? 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극한값을 구하려면 리미트를 때려서 분모 분자를 이제 우리가 일반 항을 써가지고 뭐분 분모 분자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있잖아. 분모 분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일반 항을 써줘가지고 분모보다 분자가 차수가 크면은 무한대. 근데 이제 그런 게 시험에 날리는 없겠지, 그치? 분자가 차수가 큰 거는 시험에 안 나.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같으면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제 그 답이고, 분모가 크면은 0, 0으로 수렴. 근데 그것도 시험에 잘안 나지. 잘안 난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는 거는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같은 게 나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 일반항을 구해야 돼, 일반항. 아, 이거 일반항. 그럼 분모랑 분자 일반항 따로따로 구해야 돼. 야, 근데 분모는 쉽네. 분모는 1의 세제곱, 첫째 항이. 둘째 항은 2의 세제곱, 세 번째 항은 3의 세제곱. 아, 이건 쉽네. n의 세제곱이네. 아, 이건 쉽다, 쉽다. 분모는. 야, 근데 분자가 이제 문제다, 분자. 분자 1 곱하기 2. 야, 분자는, 아, 야, 분자는 이거는 수열의 합이다. 와, 이거 수열의 합이네. 야, 분자는 뭐라고? 수열의 합이야. 첫째 항이 뭐야? 1 곱하기 2. 두 번째 항은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세 번째는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그러면은, 수열의 합이니까 먼저 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 수열의 합을 구해야 돼. 알았지? 첫 번째 뭐라고? 수열을 구한 다음에 두 번째 그 수열의 합을 구해야 돼. 이건 결국 이제 시그마겠지, 시그마. 시그마를 하단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그럼 요 수열 1 곱하기 2, 그러면 이 수열은 뭐가 되냐? 수열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지. 그치. 첫 번째 항에 1 곱하기 2. 그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열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 그 수열의 합이 분자잖아. 그럼 뭐 하란 얘기야? 시그마 태우란 얘기지.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아, k 써야 된다. k.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거 하란 얘기지, 이거. 아, 이거. 그럼 뭐가 되냐, 이거. 이거 하면은, 시그마, K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아, K제곱 플러스 K. 그러면은, 이거는 시그마, K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1부터 N까지 K가 되겠지. 아, 괴로워지네. 괴로워진다. 그러면 이제 요거
요거는 우리가 수혈을 할때 굉장히 많이 했지. 또 공식 있지, 공식. 공식. 공식 뭐가 되냐? K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k는 2분의 n. 이걸 계산하라고. 아, 이거 계산을 해야 되네. 아, 이거 계산하기가 좀 그러네. 그리고 전개를 하면은, 전개. 그럼 6분의 2n의 세제곱 더하기 3n의 제곱 더하기 n이 되는 거고, 더하기 이거는 통분하자. 6분의, 아, 곱하기 3을 했지? 곱하기 3을 하니까 3n의 제곱 플러스 3n. 그러면은 6분의 이건 뭐가 되냐? 5n의 6분의 2n의 세제곱 더하기 6n의 제곱 더하기 4n.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6분의 그럼 2n으로 묶으면은 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자, 그러면은 6분의 2n 이건 인수분해 되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약분하면은 3. 야, 아, 진짜. 그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네. 아, 근데 이거 여기까지 할 필요 없겠다. 아, 괜히 이렇게 했네. 이거 어차피 이거 집어 넣으면은 어차피 집어 넣을 거잖아. 이거 저기 분모 분자에다가 시그마. 아, 이거 저기 인수분해할 필요가 없었네.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끝내면 되네.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거 필요가 없네.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그 약분하면 3. 3으로 하면은 n의 세제곱 더하기 n의 제곱 아 그다음에 더하기 2n이 되나? 아 이거 3n의 제곱. 아 약분이 3분의 2로 약분하니까 n의 세제곱 더하기 3n의 제곱 더하기 2n. 아 이렇게 되네. 이렇게 요거다 요거. 요것만 보면 된다, 요거. 요게 뭐라고? 분자. 아, 분자. 뭐 이렇게 기냐? 이게 분자. 분모는 요거. 요거. 아, 그러면 이제 끝났다. 요게 분모. 요게 분자. 분자. 그럼 우리 뭐 했어? 일반항 구했다, 일반항. 일반항. 그러면은 이제 이거 극한값 구하는 거잖아, 극한값. 그러면 이제 리미트 씌우면 돼, 리미트.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분자는 뭐라고? n의 세제곱분의 분모는 아니 자 분모는 n의 세제곱 분자는 3분의는 저기 밑에다 쓰자. 3분의 n의 세제곱 더하기 3n의 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되는 거지. 3분의 아 그러면은 이게 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분자도 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 뭐만 보면 된다고? 뭐만 보면 된다? 최고차만 보면 돼. 이거 볼 필요 없다. 최고차만 보면 된다. 최고차. 약분하면 3분의 1. 답이 3분의 1이다. 3분의 1. 아, 진짜. 그죠? 답. 아, 3분의 1. 그러니까 이거는 아, 이거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분모 분자. 아, 분모의 아. 분모랑 분자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좀 어려웠다. 특히 이제 분자 일반항 구하는 거. 아, 이거. K제곱 플러스 K. K제곱 플러스 K의 합. 그치. 수열은 K 곱하기 K 플러스 1인데 그거의 합이니까 또 시그마 태워가지고 아주 그지 같은 식이 나왔다. 이런 거. 니네들 집에서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알았지? 분명히 이제 또 틀릴 거야, 애들. 그 다음에 아, 여기까지인가? 아, 열심히 하자.